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특성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징들을 보고 있는데요. 소제목 첫 번째 영원하시다. 참 대단하죠? 첫 번째가 참 대단한 겁니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 가짜 신들과 달리 영원하시다. 이건 뭐 진짜 뭐 뭘로 이걸 표현하겠어요? 그렇죠? 영원하다. 어떻게 영원할 수 있으며 유한한 우주 공간을 또한 창조하시고 시간 개념이 있는 그 나라를 이 우주죠 우주 공간 시간 개념의 시간이라는 그 제한성에 갇혀 있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당신은 또 시간 개념을 초월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 영원하시다는 걸 보면 진짜 말이 막혀요. 이 영원하심이요.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IQ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이 영원성을 어떻게 설명을 못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 소제목 두 번째 진리이시다. 거짓이 없대요. 거짓이. 야, 이거 참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 이런 분이 계실까? 저는 참되시다. 오늘 아침에요. 저희 거실에 화분이 이제 여러 개 화분인데 그 중에 하나에 이제 겨울 내내 이렇게 꽃이 피었다가 이제 져서 가지를 잘라놨는데 저는 이제 이게 죽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겨울 내내 물을 잘안 줬거든요. 이게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이 봄에 새싹이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봄이 되면요, 하나님은 거짓 없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봄에 뭐 진달래가 피게 하시고 개나리꽃이 피게 하시고 또 5월 달에는 또 장미꽃이 장미꽃. 예? 제가 장미를 좋아하는데 이 향기가 있잖아요. 향기가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 어떤 장미는 또뭐그 어떤 장미꽃은 막 가을까지 피어요. 가을까지도. 그래서 이제 야 너는 정신을 잃었니? 지금까지 꽃이 피니? 그렇게 속으로 물을 때가 있는데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 죄가 없으시다. 네 번째 창조주이시다. 야, 다섯 번째 인자하시다. 여섯 번째 전능하시다. 참 기가 막힌데 일곱 번째 사랑하신다. 예, 사랑하시는 분이죠.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교제하기 원하세요. 교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아마 천사들과도 교제를 위해서 천사들을 창조하지 않았을까. 예. 그들이 수종도 들지만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마 그들도 만들었을 겁니다. 자, 여덟 번째 겸손하시다. 아홉 번째 거짓말을 못하신다. 열 번째 왕이시다. 오늘 11번째 인격적이시다. 무슨 말이죠? 사람의 인격을 소유하고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도 웃으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놀라기도 하시며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인데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격적이시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다니는 오프라인 예배를 안 가는 분들한테 제 채널을 소개하세요. 이렇게 이분 거 들어보세요. 네, 이분 거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 가운데 3일째 영상은 여러분들 카톡에다가 나한테 채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문자, 카톡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제 영상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넣어놓으세요. 공유해가지고 내 카톡, 나랑 채팅하는 걸, 나랑, 나한테 문자를 보내면 간직이 되잖아요. 필요한 영화들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일으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 하나님이 다 지켜봅니다. 다 지켜보세요. 아무쪼록, 지금, 그리고 또한 가지, 영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악한 영한테 눌린 영혼들은, 제 영상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11장 32절에서 우리 35절, 우리 재용씨요, 재용씨. 마리아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내 오라기가 죽지 않으면 여기까 왔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이만이 여기서 가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왔어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서 가라사대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슬퍼하신대. 우리 하나님은 슬퍼도 하십니다. 슬퍼하세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세요. 우리 신명기 9장 15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9장 15절입니다. 신명기 9장 15절입니다. 우리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진철이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돌을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약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네, 이번에는 이제 분노하시는 건데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이거는요 지금 우리 저 산에 불 붙은 그 산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불이다. 하나님의 있잖아요 거룩한 불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더러운 자가 가까이 가면 그냥 산산이 그냥 다 사라질 불이에요. 거룩한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 또는 세례를 주신대요. 그럼 그 불이 뭐냐? 죄악을 씻으시는 불이다. 거룩의 불이다. 그리고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는 불이에요. 하여튼 하나님의 불은요 더러움과 관련이 있어요. 더러운 걸 몰아내는 불이에요. 이 불은 거룩의 불이에요. 거룩의 불이야. 더러운 것들은 접근을 못해. 언약의 둘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누구요? 자신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대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육체의 정욕, 내가 외로워서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뜻을 쫙 제껴놓고 당장 급하니까 그냥 키큰 남자, 예쁜 여자,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
삼성 다니는 남자, 어? 에이구, 믿음이야, 뭐, 에이, 나팔수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지만, 당장 자기도 한번, 어? 내 사정이 돼봐. 대보기 덜 돼봐요. 말씀대로 가야 돼. 거지같이 살아도, 말씀대로 사는 게, 거지같이 살아도, 못생긴 남자랑 살아도, 말씀대로 사는 게요,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 텐트에서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같은 뜻을 품은 남자랑 여자랑 사는 게, 다 찢어진 이불을 놓고 살더라도, 텐트, 길거리에서 텐트 안에 살더라도요, 그게 복이야. 아침 일어나면요, 아침 일어나면 컵라면으로 밥을 때우더라도 서로 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제발 부탁할게요. 이쁜데 찾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외모를 보지 마셔라. 그 사람의 믿음과 성품만 보세요, 성품. 어? 여러분들, 코가 좀 삐뚤어지면 어때? 괜찮아. 입이 좀 삐뚤어지면 어때? 괜찮다니까. 아, 피부병이 좀 있으면 어때? 괜찮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요. 기도하는, 예배 잘 안 나오는 사람, 에이, 잡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예배 잘 안 나오는 사람, 기도도 하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예배 잘 안 나오는 그 뭐 누구랑 어떤 자매랑 결혼하겠습니다. 에이, 저 반대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 찾아라. 다른 사람을 놓고도 기도해라. 제가 그럴 겁니다. 결혼 제가 안 시킵니다. 예배,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집중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응? 예를 들어, 누가 와서 우선은 환희를 주세요. 어? 환희를 달라고? 우선 저 환희한테 뭐 얘기한 건 아닌데, 저 환희한테 관심이 있고요.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선 허락하시면 환희한테 이렇게 교제하자고 얘기해도 될까요? 근데 기도도 안 했어. 예부터 잘 빠져. 예배나 잘 드려라. 누구야? 자, 그러겠죠? 기도도 안 해. 너 기도부터 해라. 근데 있잖아요. 제가 지켜봤을 때 기도도 늘 하고 말씀도 늘 사모하고 근데 예수님한테 미쳐있어. 그럼 제가 허락하죠. 그럼 뭐 환희한테 일단 의사를 물어봐라. 환희가 뭐 너랑 사귀었다 하면 난 찬성하지. 네가 준비가 됐으니까. 근데 환희가 저녁에 아빠 저는 솔직히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럼 탈락이야. 탈락. 아무리 기도해도 그쵸? 사랑은 서로가, 그쵸? 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환희가 싫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게 되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게 아니라 또 기도하는 거죠. 그쵸?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딨냐. 안 넘어갈 수도 있지, 그쵸? 안 넘어갈 수도 있지. 정말 좋아하면 또 인연을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 그쵸? 환희 마음이 돌이켜지, 그쵸? 사람 마음 모르는 거다. 환희가 기회서가 아니라 사람은 서로가 좋아하는 이렇게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쵸? 코드가 다르니까 꼭 환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거부를 하면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더 기도하세요, 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거부하면 교회를 떠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더 좋은 자매가 있겠지, 뭐, 그죠? 예, 환희가 뭐 대단한 저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예, 더 좋은 자매가 있을 거예요. 또는 더 좋은 형제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자. 우리 말씀 여러분이 계속 봅니다. 우리 16절이요. 16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나기로. 하나님이 택한 민중인데도 이래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도 이런다니까. 내가 그 둘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 썼노라. 여러분들, 모세도 성질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집어 던져버렸네, 그냥.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40일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 했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분노하신대요. 화가 나시는 거,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희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했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네, 멸하지 말라고, 멸하지 마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아까는 슬퍼하신다. 분노하신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우리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구약 1308페이지 전후입니다. 1308페이지 전후입니다. 스바냐 학계 전에 있습니다. 학계. 예. 그 구약 끄트머리, 예. 말라기 전전 전입니다. 네. 습학 습말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습학 습말. 습학 습말. 네. 네. 자, 스바냐 3장 17절이요. 이번에는 기뻐하신다. 우리 김정원 성도님요. 우리 김정원 성도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굉장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그 복음성 노래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노래의 이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기독교 서점에 가면 요 구절을 가지고 만든 상품이 많아요. 근데 이 가운데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끝머리에 기뻐하시리라.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기뻐하신다. 우리 영농자매 기뻐하십니다. 아이고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느냐. 나는 너의 일어남과 너의 누움과 네가 먹을 때 마실 때 네가 내 딸 자영이랑 만나서 커피를 마실 때 나는 허허허허 기뻐하노라. 네, 그게 괜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떡을 떼고 같이 커피 마시러 가고 서로 격려하고 언니 안녕 서로 위로하고 힘 대주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 가끔 요즘도 가끔 만나죠? 아, 5월 5일 호영이 저 5월 5일 날 계획이 돼 있나요? 약속 아직 안 잡아. 아직은 예, 예. 5월 5일 날. 네. 제가 그 뭐라고 했냐면, 그 영농 씨랑 자영 씨가 이렇게, 자영이는 인천, 영농 씨는 무슨 동이죠? 서울? 화곡도. 그 두 분 중간에서 만나죠? 그럼 대충 어디서 만나요? 전철 어디서? 무슨 역이요? 만나는 역이 어디 역이에요? 제가 화곡 쪽으로 가요. 화곡역. 아, 화곡. 어머. 희생하는군요. 매번 그렇게 했어요. 매번 화곡역 쪽으로. 그럼 여기 화곡역으로 가요 그냥? 네. 아, 그랬구나. 그럼 이번에도 뭐 화곡역으로 가죠 뭐. 화곡동. 예. 네. 그럼 화곡동으로 있잖아요. 5월 5일 날 뭐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돈을 좀 모아서 같이 좀 그 영동 씨랑 자영 씨는 저 돈을 내지 못하게 하고요. 예, 천년들이 돈을 모아서 5월 5일 날 어린이날인데 왜 우리 천년들이 5월 5일 날 예, 이렇게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은 그래서 화곡동 주변에 그렇죠? 화곡동 주변에 호수가 있다든지
뭐 놀이공원 있다든지 이렇게 입장료가 1, 2천 원 이내로 되는 뭐 거기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거기 또 한번 보시고 같이 밥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은 정해졌죠 이미 그죠? 5월 2일 1일 날은 이제 근로자의 날이죠 그죠? 예, 근로자 날인데 그 아마 은행 그죠? 은행들이 쉬죠? 안 쉬나요? 근로자만 쉴 거예요. 아 근로자만. 은행이 쉴 겁니다. 선생님도 쉬죠? 아니요. 공무원도 근로자인데? 아니에요. 그들은 근로자가 아닙니까? 그냥 일꾼들이죠? 아, 그래요. 아,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쉴 때도 그 공부를 봐야 되나 봐요, 그죠? 아무튼, 5월 1일 날은, 서울대공원을 갈 겁니다. 우리 식구들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식사하는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장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교회가 도와줄지. 그래서 더 의논을 해서 서울대공원을 갈 건데 아마 그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오시고 아니다 지금 저 점심도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점심도 가면서 이제 교회가 김밥을 좀 살 건지 각자 해결하고 만날 건지 저녁은 일단은 식사 대접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점심이랑 입장료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좀 고민을 하고요. 아무쪼록 5월 1일 날 서울대공원에 대공원에서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웃고 동물원 어른들은 동물원 구경을 좀 할 건데 같이 좀 넉넉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우리 2편 4절입니다. 시편 2편 4절이요. 네,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도 5월 1일 날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도 외국인은 빼놓고 5월 1일 날 뭐 용인이든 뭐 수원이든 뭐 인천이든 누구든 간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네, 온라인 식구들은 그 만약 허락이 되면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또 하나 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2편 4절입니다. 2편 4절 우리 저 자영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우수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자가 하나님께서 우수실 거래요. 우수실 거다.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웃으신대. 하나님은 웃으신다. 하나님은 웃으신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5월 1일 날 네,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루 문을 닫고 참석해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식구들 가운데 또 그날 제가 간식은 제가 섬기겠습니다. 또 그런 분 있으면은 또 섬겨도 괜찮습니다. 네. 자, 웃으신다. 이번에는 시편 106편 40절입니다. 시편 우리 106편 우리 40절입니다. 시편 106편 우리 40절입니다. 우리 시편 106편 우리 40절입니다. 시편 106편 40절입니다. 40절. 네, 우리 연호 씨요. 연호 씨. 그러므로 아. 급속도로 읽으시는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민년 노하심이 자기 기를 미와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심. 네, 평상시에는 굉장히 여유로우신데 말씀 읽을 때는 거침없이 그냥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했대요. 미워하신다. 이번에는 미워하신다. 아까는 웃으신다.
첫 번째는 슬퍼하신다, 분노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번에는 미워하신다. 이 자기 기업이 올까? 자기 기업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 그냥 끝까지 그냥 말씀 피우고 그냥 고집 피우고. 그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끝까지 말씀 피우고 목사님이 뭐라 하면 또 대적하고 따지고 딴지 걸고 자기 백성을 미워하시네. 저는 근데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미워하지 않는데 나중에라도 철이 들어서 그 누구라도 철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혜란이가 오는데 그래요. 부족할 수 있어. 그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어.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출석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왜 정지를 시켰죠?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뒀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조금씩 그렇죠? 완전한 게 아니라 조금씩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격려도 하고 예? 여러분들 덜어는 편지도 쓰고 또 선물도 주고 선물이 다른 아이지만 여러분들 위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혜란이가 6월 달에 오면 이제 그 자꾸 청년 들먹거려서 미안한데 네 그냥 2만원 선에서 혜란이가 필요한 걸 하나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 40절 우리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이번에는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수도권 치유센터 얘기를 했는데 한 평이든 두 평이든 세 평이든 얻어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일으켜야겠다. 여러분들은 수시로 기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서두를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 그 치유센터를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지도랑 또 지하철역을 보면서 가장 중심부를 일단 항원대를 찍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모일 때까지. 그래서 보증금이야. 교회 재정이 아직 있으니까 아직 망하지 않으니까 헌금이 준다 그러더라고요. 헌금이 주는데 뭐 곧 망했어요. 보증금은 교회 헌금으로 하고 어저께 그 청주에 어떤 분이 치유센터 누구라고 제가 말하겠어. 청주에 어떤 분이 치유센터 그 월세 여러분들이 내겠다는 건 다 월세로 쓸 겁니다. 자 아직 건물은 안 얻었지만 청주에 어떤 분이 자기가 10,000원 얘기하니까 15,000원 내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이미 15,000원이 들어온 거예요. 진천이 얼마 낸다 했죠? 10,000원? 예, 10,000원 낸대요. 10,000원. 자 예를 들어서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그게 한 40만 원 세로는 생각하면 그럼 벌써 25,000원이 거친 거예요. 우리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또 누군가가 목사님 저는 매달 5만 원을 낼게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전국에 지금 제 전화번호부에 9,000명이 들어있어요. 9,000명 대략 10,000명 이 10,000명한테 제가 다 문자를 보낼 거예요. 서울 그 수도권 치유센터를 얻을 거다. 가게를 상가를 얻을 거다. 한 달에 1,000원도 좋다. 500원도 좋다. 교회 통장에 치유센터라는 이름으로 넣으면 치유센터 관리하는 돈을 쓰겠다 해서 전국에 다 알릴 거야. 다 이번에는 그냥 대충 안 넘어가고 해서 우리 식구들도 한 달에 1,000원도 괜찮아요.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인공관절 무릎에 있잖아요. 인공관절 수술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허리에 인공관절 너무 많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의사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그냥 안 해도 될 수술을 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어? 70, 80대가 너무 많아. 근데 이분들이 걸어갈 때 띠득띠득띠득띠득 인공관절이 띠득띠득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고 욱신거린다는 거예요. 욱신거려서 힘들대요. 인공관절이. 아, 전 추천 안 하고 싶어. 아무튼
치유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1,000원이든 500원이든 10,000원이든 치유센터 이름으로 입금을 시키세요. 그러면 그건 다 치유센터 관련한 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되면 기도받으시는 분들, 저는 이제 헌금을 안 거둘 거예요. 그곳에도 헌금함을 놓고 기도받고 가시는 분이 1,000원을 내시건, 그냥 가시건, 음료수를 놓고 가시건, 누구는 3만 원을 하시건, 그건 참 모르겠어. 그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치유센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점이 되면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월세를 감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6장 5절 6절 우리 나이 어머니, 나이 엄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 관영했다는 것은 많이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 그냥 번성하다, 꽉 찼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요? 항상 악하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한다, 뭐 누구를 돕는다, 뭐 사회사업을 한다, 뭐 주간 노인 보호센터, 뭐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를 하지만 타악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건 타악한 거야. 그냥 하나님 없는 건 타악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건 타악한 거야.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옥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하신다. 사람의 인격을 소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이시다. 이번에는 근심하신다라는 걸 봤습니다. 근심하신다. 우리 근심하신다. 자, 우리 시편 우리 145편 19절입니다. 시편 우리 145편 우리 19절입니다. 시편 우리 145편 19절입니다. 145편 우리 19절이죠. 145편 우리 19절입니다. 19절. 네, 이번에는 들으신다.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수빈이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저는 자기를 경외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뭐라고요? 자기를 두려워하고 높이는 자의, 그런 성도의 소원을 이루신대, 그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를 높이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또 저희 부르짖음을, 그런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들으신대. 우리의 고백을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우리의 한탄을 다 들으세요. 우리의 한숨을 다 들으세요. 우리 한숨을 다 들으세요. 또 있잖아요. 우리가 역정 내고 불평하고 원망,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다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망의 소리. 아이, 나를 창조하셔가지고, 아이, 재수없어. 에이, 나를 그냥 응? 성도로 불러가지고, 에이, 재수없어. 그냥 어떻게 저런 장로랑 같이 같은 교회를 섬기겠고, 에이, 하나님 원망스러워.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거야. 에이, 짜증나. 그냥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난 분들이 많다니까. 사단의 놀이 있는 건데, 사단이. 응? 사단이 성질 더러운, 있잖아, 성질 더러운 장로 안에 들어가서 그를 흔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식도시켰단 말이에요. 왜 당하냐고. 왜. 어? 우리는 있잖아요. 천만 번 넘어져도 일어나야 돼. 누가 나한테, 교회 장로가 나한테 쌍욕을 해도 절대 여러분들 치지 마요. 장로한테 치는 게 아니라 사탄한테 치지 말라고. 사탄의 계략에 치지 말라니까. 누가 나를 아무리 저주해도 그걸 저주하지 마요. 내가 당하는 거야.
설령 누가 나를 고소해도 여러분 고소하지 마세요. 나도 먹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고소하게 되면요, 내가 누구를 고소하려면은 열이 받아야 돼. 화가 치밀어 올라야 돼. 못 참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돼. 그러면요, 먹혀 먹혀. 내가 누구를 고소할 때는 용서를 절대 못한다는 거야. 알았죠? 응? 여러분들 누구 고소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고소한 추어탕 사드리겠습니다. 고소하지 마세요. 근데 있잖아요, 간혹 해야 될 때가 있어. 간혹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법정에 갈 때가 있어. 그거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내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누가 사기를 쳐가지고 이 땅을 임의로 자기 땅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법의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고소는, 제가 하지 말라는 고소는 그런 고소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죠. 이해되죠?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법의 힘을 빌어 쓸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그럼 여러분들 어떤 저 강도가 칼 들고 와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경찰서에 연락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고한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범죄를 저지른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쵸? 고소는 아니지만, 그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잖아, 그죠? 그것도 안 할 거예요? 내 생명이 이태로운데? 해야지.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의 힘을 빌어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누가 칼 들고 왔는데, 빨리 오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있잖아. 그리고 나서 선처를 바랍니다. 라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이제 아마 이 폭행죄라든지 있잖아요. 폭행죄 같은 경우는 내가 선처를 이렇게 원해도, 선처를 안 받아줄 수 있어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자, 우리 들으신다를 봤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다 돼가네. 사무엘상 우리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5장 우리 35절입니다. 구약 433페이지 전후입니다. 433페이지 전후. 영농 씨 잠 잘 잤어요? 3시간 됐어요. 그래도 많이 잤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우는 또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만큼 감사만한 예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드려야 될 예배가, 하나님 이 곤기를 평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오, 저 자매가 내게 합당했구나. 내가 저 자매를 너에게 주고. 왜냐? 너는 어릴 때부터 나에게 늘 감사하는구나. 나도 너에게, 나도 네가 이뻐서 저 마음 착한 믿음 좋은 자매를 너에게 붙일 거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대학교에서 그 자매를 만날 거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툭 뱉는 거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사는 사람은 우연히 어떤 형제, 우연히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 있어서 딱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삶 가운데 참 예비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 응? 여러분, 감사. 제가 삶 가운데 정말 많이 하는 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왔는데 바로 내려가. 감사합니다. 보통 어때요? 아이, 금세 내려갔네.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딱 걸려서 자빠졌어요. 무릎이 까졌어요. 아이, 그게 아니라. 까져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이제
온탕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자빠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쓰러졌어. 어? 깨보니까 일주일이 지났어. 감사합니다. 어? 그게 아니고 바로 그냥 목욕탕에 전화해. 깨자마자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말이에요. 어? 목욕탕 온탕에 그 타이어 미끄러져가지고 어? 사람 넘어지게 하고 변상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제 목욕탕 사장님이 혹시 저 사장님 저 지난번에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 아니세요? 그럼 얼마나 창피해. 제가 그 교회 등록하려고 처음 왔는데 장로님이 그날 대피기도 하시던데 그때 넘어졌을 때 제가 분명히 그 장로님인 걸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험하세요? 그럼 또 창피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모른다니까 진짜. 누가 내가 누구를 건질 수도 있고 내가 누구를 실족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내 습관이 누구를 건질 수도 있고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데. 자, 우리 15장 35절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대. 인격적이시다. 후회하신다. 네, 슬퍼하신다. 분노하신다. 기뻐하신다. 웃으신다. 미워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또 들으시고 후회하신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5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2장 5절입니다. 5절. 우리 배우어머니요. 배우어머니 우리 신약 338페이지 전후 2장 5절이요.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이자 신이라고 그래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왜요?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육체는 다 사라지고요. 부활의 몸을 입으셨거든요. 부활의 몸. 근데 그 부활의 몸조차도 사람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현재부터 영원히 예수님은요 사람이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고 예, 부활의 몸도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만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코가 지금 우리 사람의 코와 다른 이따만한 코를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 거다. 네. 약간 뭐랄까요?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을 제자 두 명이 좀 헷갈려 했지만 조금은 다른 형상인가 봐요. 조금은. 자, 그러나 지금 우리 모습을 지금 우리의 형상을 많이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도 누구라고 기억은 나지만 지난 일을 얘기할 그 끈덕지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천국에서 펼쳐진 그 환경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제 알아버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그 눈으로 확인한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문제와 사람 관계를 기억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기억할 이유도.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6절.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입니다. 6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네, 우리 길선이 어머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주어 주님의 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2000년 전에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요. 부활하셔서 그 주님의 그 주님이 입었던 그 썩을 몸을 벗으시고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 부활의 몸조차 사람의 모습을 벗어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훗날 주님 보면요.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형상을 여전히 입고 계시는데 썩을 몸이 아니야. 우리와 형상과 닮으셨는데 썩을 몸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몸을 입고 계시다. 또 우리 또한 우리도 영원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자 하나님이라는 거에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격적이시고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인격적이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못 내는 영혼도 있고 아직까지 믿음이 되지 못해서 믿음이 차지 못해서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는 영혼도 있고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 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 드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